빠삐용 롤러코스터 탈출기 제2탄. 더 지독한 거, 더 과격한 거, 더 서프라이즈하다. 롤러코스터 위에서 벌어지는 울트라 캡숑 대박 미션들. 빠삐용의 독한 미션 앞에만 서면 이들은 왜 자꾸 작아지는가? 오늘은 과연 누가 탈출하고 누가 벌칙을 받을 것인가? 키 맞추고 코로나께서 말도 안 나오는 혹신나는 탈출기 레디 액션! 왜 탈출을 시켜주냐고! 아, 왜! 왜! 아니, 왜! 왜! 리얼 탈출 쇼! 빠삐! 우리 무조건 가둬놓고 시작하는 리얼 탈출쇼 빠삐용.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과천에서 함께 했었어요. 과천에서 아주 심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 점잖은 동네인데. 아니, 똑똑한 이 제작진들이 저희를 대전으로 데려왔는데 뭐 사실 대전에 뭐가 있겠어요. 누구가 있겠나 싶었어. 그러게요. 있네요 뒤에. 이럴 줄은 몰랐다. 네, 이게 뭐니? 더 독해진 이번 주 탈출 장소 롤러코스터 대공개. 최고 높이 60m에 아슬아슬 잘 빠진 자태. 최고 속도 100km에 강력 스피드 레이서. 특기는 360도 원형 레일 두 바퀴 돌기, 강도 높은 트위스트. 이보다 더 강력할 순 없다. 자, 먼저 우리 새로운 친구부터 좀 소개를 좀 각자. 네, 안녕하세요. 가수 DNT 동욱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뭔가 재미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레알이야. 야, 아, 그리고 이 여자 중에 제일 센 사람 하나 같아요. 그거 센 사람이에요. 편집 또 어렵게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네, 김경민이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단백질을 키우는 여자입니다. 취미는요, 퇴전 몸만 위해서 센시 댄스고, 저는요, 사라진 스코 위해서 요가하기예요. 세다 했는데요. 놀이도 이런 거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연약한 여자라서 보호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13번인가 12번 그렇죠. 12번 정도 탔는데 우리 토니 씨가 오늘 제가 지난주에 16번 탔어요. 16번. 진짜 괜찮으세요? 오늘 토니 씨가 그 기록을 괜찮아 깨기해서. 보이세요 진짜? 토니 오늘 20회 도전 기대하십시오. 토니! 토니! 출연료 좀 올려받고 싶어요. 우리 아무래도 빠삐용의 이 백미는 마지막 벌칙이거든요. 맞아. 마지막 벌칙이 뭡니까? 이거요? 어디? 어디? 저게 뭐예요? 너무 좋다. 이거 뭐야? 공사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저게 놀이기구 맞아? 그냥 관람열차 같은 거 아니에요? 어, 관람열차 같은데? 오늘의 벌칙, 40m 공중에서 앞뒤로 마구 돌아간다. 국내 최강 자유낙하 어트랙션. 시청자 여러분, 광고 나온다고 딴 데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만 있어. 빠삐용 셉니다. 아, 그럼 뭐 새로 오신 분들 겁주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빠삐용을 지난주에 첫 녹화를 하면서 네. 제가 이제 데뷔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예, 예. 온갖 예능을 다 해봤지만 정말 가장 독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우선 저는 좀 일단 왠지 모르게 한시름 놓이는 게 뭐 한 번 당했는데 설마 또 내 차례가 또 오겠냐는 그런 생각 들고 그렇죠. 지난주에 그 예, 아니요 절대 안 올 것 같고요. 오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의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아니 근데 보는 사람도 진짜 짜릿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짜릿했고 어떤 시상식에서 대상 받기 직전이었던 그런 긴장감. 그런 긴장감과 짜릿함을 정말 동시에. 저는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보통 진짜 무섭고 진짜 역겨운 거 막 하고 그러면 진짜 찔끔
그런 데잖아요. 아, 찔끔. 아, 찔끔 됐어. 그런 데잖아요. 찔끔 나왔어요. 혹시 그런 분 없었어요? 분이요? 야, 누가 밀었어? 그분은 티나요. 누가 밀었어? 야, 얘들아, 하지 마. 차고 나이 먹으면 전립선이 조금씩 안 좋아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이해해줘. 왜냐면 이거 한 40 되면 안다, 얘들아. 그 약간 찔끔한다. 오늘 기저귀 차고 오셨다. 자, 즐거운 방송, 놀이기구와 함께하는 방송. 하지만 피먹은 없는 방송. 피먹보다는 나부터 살아야 되는 방송, 파피오.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남은 간다! 파피오! 나만 살자, 나만 살아. 라운드 1, 맥주를 지켜라! 돌림판에 찜을 당한 출연자가 1라운드의 MC. MC의 지시에 따라 각자 자기 컵에 따른 맥주를 들고 롤러코스터에 탑승. 롤러코스터가 두 바퀴를 돌고 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주를 더 많이 지켜오는 사람이 1라운드 탈출. 자, 1라운드 미션 스타트. 우리의 탈출을 위하여. 위하여. 자, 입으로 간다. 맥주 되게 많이 남았는데. 누가 들이다 그랬어?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
지난주엔 차원이 틀렸어. 완전. 어. 왠지 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 이 반에서 탄산이 생기는 거야. 돈이 형. 인간 오빠 진짜 짱. 이거. 왜? 난 내가 1등이야. 형이 형. 어. 지금 소고까지. 형님이 자꾸 뒤로 다 쏘세요. 야. 저 한 명 탈출해야죠. 왜 좋다. 한동이 왜 탈출해 시키지라고. 한동이 왜 좋다. 탈출해요. 희소 오빠 진짜 근데 남자가 아니야. 오빠 이거 지키고 있어. 오빠 남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중년도 아니야 오빠는. 에이 씨. 너무 놀랬어 돈이야. 괜찮아. 돈이 형 코디. 돈이 형 짰어. 냄새. 아우. 돈이 형. 이거를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자 먼저. 탈출하고 싶었나 봐, 정말. 진짜 미안해. 너무 탈출하고 싶었어. 라운드 2, 머니 트레이. 탈출 못한 6인 돌림판으로 미션 수행자 1인을 선정. 미션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돈 봉투. 롤러코스터를 한 바퀴 돌고 노는 동안 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정확히 세라. 정확한 X를 맞추지 못하면 롤코는 다시 달과. 만약 돈을 날리게 되면 기회 박탈. 기회는 다시 돌림판에 내린 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체인지된다.
자, 2라운드 미션 스타트! 제작진이 훌륭한 분들이구만. 돈이에요. 연기자도 봉투를 주시네요. 야, 진짜? 아, 좋다. 어? 잠깐만요. 대백돈이구나. 아, 진짜 돈이야? 얘는 레알 돈이잖아. 아, 진짜요? 오늘 스태프를 좀 많이 데려왔는데 참. 절반부터 전해줘야 됩니다. 절반부터입니다. 7번. 진짜 돈이야? 가짜 돈이야? 엑스를 맞추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벌써면 어떻게 해? 아까 돈 마신 게 좋아한다 그랬지? 돈 마신 게 누구? 다 좋아해요. 너무 대죠? 미키우션? 미키우션이 좋아하구나. 아,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하네. 일단 정확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회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내일은 나 진짜 나 지금 느낌 좋아.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한민건! 한민건! 제발! 제발! 호흡! 호흡! 제발! 나! 니가 돈 쓰는 거 봐. 돈 따라했다. 정말, 큰일 났다. 됐어? 올렸어. 나 돈 날라갔어. 아! 3,000원. 오케이. 이게 변태예요. 마음까지 안 생겼어. 이게 변태예요. 지금 매니저들을 횡재했다고 전화하고 있어요. 엑스는 85,000! 진짜 고막이 제발. 아파요. 제발, 진짜로. 85,000! 정답 아닙니다!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내가 한다니까 여기 돈 있어요, 바닥에. 이게 나를 위해서 가 2라운드인데 이렇게 많이 타면 어떻게 벌써. 이거 바닥에 돈 있어. 자, 걸렸던 사람은 다시 기회 안 갑니다. 나다. 예! 내가 돌아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혼자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떼거지를 다 당하고 있잖아요. 방금 돈 센 사람 누구예요? 토니 아시죠? 아니, 눈을 붉은 얘기라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 토니 아니세니? 이따 빨리 돈 봉투 주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오케이. 그리고 다음 내가 넘어가.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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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넘어갔을 때 옆 사람에게 잘해. 나는 돈이 붙어 있는 게 더 신기해. 여기 이 정도 절반쯤 갔을 때. 엉덩이 너무 축축해 지금. 네. 맞추고 빠져줘. 아닌데. 못 맞춰. 돈 날렸어. 돈 날렸어. 아니야. 날려다 빠지고 날렸어. 정민이의 속옷이다. 5, 4, 3, 2, 38,000원. 2만 7이어서 2만 7에 11,000원이면 38,000원. 3만 8,000원. 자, 여러분들 이제 멈추느냐 계속하느냐. 3만 8,000원. 4만 원. 7개까지 세고 그다음에 저거 뺀 다음에 내가 1,000원 세고 10,000원 샀단 말이에요. 아니 안 샀어. 이거 지금 X 정확하지 않은데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아 그러고 보니까 솔직히 그러네. 얘기해. 이거 여기 제작진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됐어. 됐어. 돈 세는 거 봐. 보인다, 보인다. 나 맞았어? 다 날렸어. 돈 다 날렸어. 그러니까 자신 있다 이거지. 자신 있다 이거지. 그렇게 할 거 도대. 아니, 돈 세는 게 똑똑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갖고 있으면 액션이 되고. 숫자만 세면 되는데. 친구는 버렸어, 그냥. 생명은 버리고 또 해. 다시 있어. 대단한데? 저 빨리 나, 저 내려도 되죠? 나 잠깐만 잠깐 맞춰야지. 아니 뭐 더 하겠다. 정답은? 정답은? 2만 원. 자! 라운드 3! 적병 물고 식초 먹고! 탈출하지 못한 사인에게 주어진 세 번째 미션. 살펌 상큼 시큼한 보양식 특제 소스가 가득 담긴 젖병을 물고 롤코에 탑승. 롤러코스터가 도는 동안 젖병의 식초를 가장 빨리 먹는 사람이 탈출한다. 자, 누가 이번 라운드 탈출자가 될 것인지. 3라운드 미션 스타트. 왔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젖병이 주어지게 되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꽉 잡으시고. 이거 뭐 아메리카노인가요? 뚜껑을 열어서 뚜껑 열면 뚜껑 열면 안 돼요. 자, 이번 미션에서 두 명이 탈출하러 갑니다. 여기 오면서 다 먹은 사람을 위로 들어서 손을 흔들어 주면 돼요. 준비! 어찌가 넘었네요. 구멍 2만 원
잘 먹어. 와, 이거 진짜 독하다. 안 빨려요, 안 빨려요. 구멍이 막혔나봐, 이거. 내가 1등이에요. 이 카메라 탄데 좀 봐야 돼. 아, 진짜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아, 이거. 김정민 탈출! 누나랑 한민걸 오빠 그대로 넣으세요. 동점입니다. 동점? 그럼 제가 탈출! 아닙니다. 복불복으로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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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걸 탈출! 완전 드라마, 완전 드라마. 라운드 4 롤코 스피드 퀴즈. 탈출하지 못한 3인 중 순서대로 한 명씩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 주제는 롤러코스터 두 바퀴를 도는 동안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드 퀴즈를 내고 시상에 매니저는 정답을 맞힌다.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매니저의 출연자 1인이 탈출. 과연 누가 제일 설명을 잘할지. 3라운드 미션 스타트. 지금 이곳에 우리 연예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프로듀서의 마음이 녹아들었습니다. 아, 왜요? 그동안 계속 다 타면서 한 명씩 나왔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릴 시간을 드립니다. 아, 드디어. 대신에 앞에 보시면 안 타고 있는 사람의 매니저가 저는 왜 타고 있어요? 저는 왜 타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토니 씨 매니저와 함께 한 팀이 됩니다. 지금부터 스피드 퀴즈를 시작합니다. 재밌다. 역시 게임은 스피드 퀴즈죠. 다녀오세요. 파이팅! 이 보너스를 생각해. 특이한 경우죠. 왜냐면 그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어, 전화 안 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려. 여보세요? 네. 어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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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M. 정답. 아, 오랫동안 못 써. 오랫동안 화장실을 못 갔어. 화장품인지 몰라. 네? 네? 화장실을 오랫동안 못 갔어. 장비. 오케이. 자, 가장 춥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 영어로요? 북극이 영어로 뭐예요? 북극으로 들어갔던 잘생긴. 아, 이거 뭐야? 빨리 쉬어야 돼, 쉬어야 돼요. 어? 있잖아, 나랑 군생활 같이 하고 공군에 있었던 애. 오는 순간까지예요, 오는 순간. 그 있잖아. 아, 나 참아. 구한돌 멤버인데 이번에 솔로 앨범을 냈었지? 띠리따따 띠리빠빠. 누구 멤버 중에요? 구한돌. 띠리빠빠 띠리빠빠 띠리빠빠. 나르샤! 정답!
띠리 따따 띠리 따따 띠리 따따 띠리 따따 반문제 반문제 이거 부른 사람 네? 여보세요? 성문아 형 듣고 있어요 문제 문제 들리니? 잘 들려 잘 들려 아 나 미친 아 끊겼나 봐 네? 전화 끊겼어요 형 나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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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요즘에 이런 남자가 유행이야 요즘에 이런 남자가 유행이라고 차도남 정답 자 고액 고액 어 딱지 고액 딱지가 났어 이게 뭐야 고액 딱지가 났어 스캔들한테 뭐가 깨졌다는데 고액 머리 머리 코에 딱 찢은 걸 뭐라 그래 아 이건 정답인지 아닙니다. 코에 딱지가 있는 거는 코딱지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 반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맞춘 문제는 안 돼요. 여섯 문제 맞추셨습니다. 네. 형 잘했어. 와 진짜 힘들다. 계속 나르샤를 정답 맞추는데 계속 하니까 에이 맞췄다니까. 나중에 화를 내신다. 잠시 후 죽음의 어트랙션을 타게 될 벌칙제가 적용된다. 허공을 가르는 강력 트위스트에서 40m 상공에 가슴 벅찬 공기를 마시며 공포의 비명을 지를 벌칙자는 과연 누구일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미나 씨 매니저가 지금 이 밥 일로 잠시 어디를 떠나는 바람에 한민가 씨 매니저가 SOS를 제가 가장 문제를 많이 맞힌 사람 한 분이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시간부터 여보세요? 수술했어요. 어, 여기 있다. 누나 좀 머리카락 걸리면요 엄청 아파요. 뭐라고? 유인촌 유인촌. 아, 맹장? 정답!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뭐라고? 다시!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뭐하냐, 저거! 어머님은 짜장면! 뭐, 어머님께? G.O.D? 말도 안 돼! 다시! 다시 가는데 뭐야, 달라! 네, 못 맞춰야 돼. 종이를 뭘로 달라요? 빨리! 어! 하이, 정답! 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요. 막 내가 방금 10초 말했던 거 몰라, 뭐라 그래요? 시청률, 시청률! 뭐? 정답이야, 뭐야! 말해. 아, 공포. 마지막 문제로 가야 푸르냐 마냐 톤이랑 동참 지금.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노래. 캐롤 정답. 영광. 이나 일곱 문제. 와. 진짜? 우리 톤이가 여섯 문제, 이나가 일곱 문제. 자 여기서 만약에. 여섯 문제 이하로 맞추게 되면 그냥 미나가 자동으로 네, 승리 어, 승리해서 탈출하게 되겠습니다. 아, 네. 야 붙게! 뭐야? 붙지 않았어? 여보세요? 가만.
안 가져갔어? 예, 문제. 에? 말을, 나 문제 없다 말했어야지. 출발해주세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출발. 뭐지? 아, 이거 아니다, 야. 이거 아니야. 여보세요? 에, 감이 안 좋다, 이거. 뭐, 그 뭐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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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원숭이! 정답! 여섯 문제! 네, 공통이죠. 야, 지금 무슨 소리나? 시계! 시계 정답! 어, 진짜? 여섯 문제! 문제로 아 왕따가 있었네요. 진짜 왕따를 맞춰서 야 진짜 라운드 5 최종 라운드 공중에서 짜장면 빨리 먹기 남은 탈출 후보자 2인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짜장면을 빨리 먹어라. 최후의 2인은 롤러코스터 출발과 함께 짜장면을 무조건 빨리 먹는다. 짜장면 그릇을 먼저 비운 1인이 탈출. 과연 누가 먼저 짜장면을 다 먹을 것인지. 5라운드 미션 스타트! 형은 토니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 저 꿈꾼 적 없어요. 토니의 꿈, 토니의 꿈. 맛있겠다. 이거 좋은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이 장면은 이 랩을 씌운 그대로 가지고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뭐 뜯고 비비고 막 마음대로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많이 드신 분이 이기는 겁니다. 출발! 자, 비비를 먹으시고. 갔다!
아니 짬뽕 안 줘, 짬뽕. 출발! 자, 출발 화이팅! 어우,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맛있어. 아, 나 진짜 미쳤어. 뒤집어질 것 같아, 진짜. 맛있다. 어, 우리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쪽 어차피 뭐 미션이니까. 원어, 원어. 원어, 야, 원어. 다시 또 시작해. 이제 한번 생각했을 뿐. 더 내게 멀어져. 잡힌 것 같지 않지만. 네 그대 너처럼. 마지막 라운드에서 제가 자장면을 받는 순간 굉장히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떤 거 있어요? 여기서 15년 동안 지킨 이미지를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큰 웃음 주고 저 놀이기구를 타지 말아야 할까. 굉장히 큰 고민이 됐지만 놀이기구보다는 큰 웃음을 드리자 해요, 제가. 큰 결심 했네. 정말 큰 결심 하고. 역시 토니! 나이가 드신 거예요. 저도 아니요. 저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놀이기구의 신인데도 저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저건 아니에요. 아, 아까 그 매니저가 잠시 어디 가는 바람에 예. 한민가 씨 매니저가 대타를 뛰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린 거. 지금은 소감이 떠오르지 않고요. 무섭습니다. 저 살아오겠습니다, 꼭. 지금 저거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돈 내고 줄 서서 타는 거예요. 그럼요. 이거는 지금 그냥 타는데 출연료까지 받고 타는 거예요. 행복하게 말해야지. 부러워합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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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벌칙을 보내드립시다. 예! 빠져! 진짜 무서운데? 희석 삼촌 미워. 토니 삼촌도 엄청 미워. 엄청 열심히 먹었어요, 옆에 짜장면. 보셨어요? 토니 삼촌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최고였어요. 아, 미워.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작전 짜야 될 것 같아. 네. 희석이 형님을 좀 오래 태워야 돼, 우리가. 네, 아, 너무 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만 사면 될 것 같아. 아, 저 여기 팀 같지만 아니야. 이게 이제 네. 되게 나만 되게 되는데 왜? 우리한테는 벽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각자 살고 각자 웃으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공동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네. 네. 중간에 이렇게 살아남잖아? 그러면 한 팀 된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돼요. 네. 아, 사실 이런 무중력한 거 못 하겠어. 급밥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 탈출 쇼! 빠니어! 더욱 황당하고 더욱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출연자들이 갇힌 곳은 바로 헬스장! 새해를 맞아 빠삐용이 출연자들을 위해 준비한 바디 가꾸기! 아니, 바디 고통기! 매 라운드마다 처절하고 매 라운드마다 고통스러운 미션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 이 고통 속에서 탈출하고 누가 남아서 강력 벌칙을 수행할 것인지 다음 주 빠삐용 확인해 보시라.